오늘 주일 12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광고에서 보셨는데 오랫동안 함께하던 우리 정삼희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떠나가고 또 반갑고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삼희 목사님 이제 떠나가지만 또 우리 만나교회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가실 때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회전에 대한 광고를 좀 드렸는데 우리 신천 장로님들 또 우리 주차위원들이 지하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하에 있으면서 공회전을 하면 매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마 제일 큰 피해자 중에 하나는 저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 구층에서 사는데 이 매연이 저희 집으로 다 올라옵니다. 건강한 제 모습을 오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회전을 조금 자제해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를 먼저 나누고 광고를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도 또 인터넷으로 또 우리 잠옷실 곳곳에서 밖에서 예배드리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의 한 달 소득이 7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경제가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자리까지 줄어 이른바 N4 세대, 청년 실업이 넘치는 요즘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죠. 청년 실업률 9.5%, 청년 실업자 41만 명. 절망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 희망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줄 복음의 빛은 절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청년 복음화율은 5% 미만,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3%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이제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년에 7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훈련소의 연무대 군인교회입니다. 5주의 고된 신병교육훈련 기간 동안 훈련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영원구원의 황금어장이며 복음 전파의 요충지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종교 안 믿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동기들 추천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세례도 받고 힘도 많이 나고 훈련 힘들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 보니까 재밌어 보이고 해가지고 꾸준히 나오다가 저도 신앙심도 가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8일 토요일 만나교회는 그 뜨거운 구원의 현장을 찾아가 3,500명의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샘직업 프로젝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꺼져가는 등불의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희 만나교회에서 시작한 일 중에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가 한샘치고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돈과 헌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의 뜻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될 일들에 우리들의 작은 권리를 하나 포기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전달하는 일입니다. 지난해 연무대 군인교회가 완공이 되었고요. 저희 교회도 아마 1억이 넘는 헌금을 여러분들이 한샘치고 헌금으로 교회를 짓는 데 함께 보탰고 이제 3,500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7만 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들 중에 군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또는 가족들과 식사하기로 했던 오늘 메뉴 중에 짬뽕, 짜장, 볶음밥, 탕수육 중에
탕수육 하나 포기하고 어떤 것이든 좋아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우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한샘치고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옛날 건빵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좀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건빵이 준비되어 있는데 군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저 부스로 가시면 건빵과 이 안에 별사탕도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환의 파사드, 성파밀리아.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성파밀리아 성당에 있는 순환의 파사드 작품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들이 보고 있고, 오늘은 빌라도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빌라도의 고민, 비겁함, 그리고 허영심. 요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수비라치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이 다 나와 있지 않고 오른쪽에 빌라도가 손을 닦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저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유심히 저 작품을 보면서 표정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지금 재판석에 앉아있고요. 그 옆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뒤에는 무기를 든 로마 병정들이 서 있습니다. 제가 저 작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지,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 오늘 이제 빌라도의 고민의 순간을 우리들의 신앙에 이렇게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고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고민이 있고요. 그 고민의 결정체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고민과 결단은 뭐가 다를까요? 고민은 답이 몰라서 할 때 그 고민이고요. 답을 아는데 하는 것은 고민이 아니라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 오늘 빌라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그가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가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진리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고민이 아니라 결단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결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왜 이 결단의 순간에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빌라도가 고민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의 비겁함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속에 있었던 허영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역시 우리들의 신앙에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비겁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7장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랴? 그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이유가 그에게 있어서 확신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22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하랴?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Who is called Christ?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문맥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누군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예수를 그가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불행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선악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확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확신이 부재될 때 우리들에게 오는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으면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귀에 들려왔던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소리였어요. 지난주에 저는 문학의 어떤 좀 잘 알려진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종문화회관 사장도 지내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요. 그분은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도 함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어령 장관과 그리고 이분 세종문화회관장을 지냈던 분,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문학의 쪽에 있는 분 셋이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때는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한 이후였고요. 셋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셋이 서로 놀랐대요. 전부 식사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도 예수를 믿냐? 너도 교회를 다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어령 장관이 그 한 분에게 너도 하나님을 믿냐고 물었더니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고. 그건 조금 그래서 이어령 장관이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나는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진리 앞에 서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일단 여기까지. 그가 뭘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재판정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시기로 왔다.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19절. 자,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빌라도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역시도 그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지 마라. 어쩌면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말이 아니었을까요? 부인이 하는 말인데. 자,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권한이 주어졌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 팩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마음먹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맥상으로 보아 죄 없는 예수님이 잡혀온 것은 억울한 일이다. 그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정적으로 아내의 권유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아니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은 매번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뭐라고 고백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있죠. 근데 강의가 어려운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 과목이 어렵든지, 하나는 가르치는 교수님이 내용을 모르고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 제가 아는 걸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걸 가르치려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 자, 이렇게 시선과 관심을 이렇게 모아서 좀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이 전해줬을 때 헤로당이 그걸 듣고 당시에 영아들, 유아들을 다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은 죽지도 않는 것 같아. 계속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별로 의문을 갖지 않고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 태어나실 때 유아를 살해했던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 헤롯, the great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이 상황에는 영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제가 아니라 헤롯 왕의 아들 세 명이 유대와 갈릴리와 이 전체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이라고 해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총독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을 헤롯 안디바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목배웠던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훨씬 위쪽으로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제의 아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주위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아켈레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분봉왕이 될 때 그를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 3천 명을 학살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는데 아켈레오가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 아켈레오를 지금의 스페인 고을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봉왕이 비어있는 거기를 누가 통치하게 했냐면 총독을 보낸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13명의 총독을 세상에 세계에 보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게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디오 본도라고 하는 건 당시의 이름 앞에는요 지명이 붙어 있어서 이 본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를 알려주고 있고요. 빌라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 귀족층의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빌라도는 결국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한 10년 정도 총독으로 있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총독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믿음으로 보세요.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사해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사해가 있어요. 아, 여기에 지중해가 있어요. 이 지중해 연안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지중해성 기후가 지금도 휴양지잖아요. 여기에 옛날 헤롯 대제가 도시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시저, 가이사, 당시의 황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요번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거기는 그 전차 경기장도 있고 원형극장도 있고 굉장히 발달된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휴양지였습니다.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가? 이유는 로마가 이게 다스리면서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많이 모이면 밀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한 가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는 총독으로서 그의 권위를 잘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총독부를 옮기면 당시에 가이사 황제의 동상과 황제의 깃발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상을 가지고 오는 걸 용납을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잡혀왔고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재판석에서 총독은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빌라도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빌라도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면 총독 지위에서 물러날지도 몰라요. 자, 그 증거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우리들 그냥 지나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항거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때 항거했던 사람들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와 함께 제물이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굉장히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사람들과도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아주 제너러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은 어쨌든 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의 위치가 잘못될까 봐 지금 빌라도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셨는지 아무튼 자 24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아까 그림에 나오지 않았던 빌라도가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분명한 것도 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라고 말하자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가 내놓았던 타협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려서 매를 맞아서 보내는 것이 첫 번째 타협안이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월절 풍습에 의하면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특사로 놓아주는 것이 있어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지금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주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라 그럴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빌라도는 지금 아내의 권유대로 이 예수님의 판결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고 상관을 하지 않으려고 그는 손을 닫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빌라도를 바라보며 그가 아무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도 역사는 그리고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빌라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정과 우리들이 결단해야 되는 그것,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이 내려야 되는 그 결정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제가 요 몇 주 동안 참 제가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참 이게 너무하다. 고위공직자 하나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알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찌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찌질한 남자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게 뭔지 아세요? 아담아, 누가 선악과를 먹었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자는 내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아내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신앙적으로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되는 올바른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역사서에는 더 이상 빌라도가 AD 36년에 총독에서부터 물러나고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정을 주목해 보세요. 저는 저 사진을 찍으면서 보았던 빌라도의 표정,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너무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비겁한 선택은 비겁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진리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왜 빌라도는 이런 비겁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저에게 느껴진 것은 빌라도 속에 있는 허영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24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았어요.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는 당하라.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허영심이었어요. 아무 성과도 없이 지금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빌라도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빌라도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가 허영심을 버리고 그가 올바른 결정을 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다시 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 빌라도가요 소위 굉장히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가장돼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참 소통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리더는요, 우리들이 책임적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던 진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부서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여러 가지를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누가 아무리 섬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이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저에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서 제가 회피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과 여러분들의 소속한 단체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책임적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라도의 허영심은요, 그가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기 시작할 때 그는 허영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 그것이 허영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로 듣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제 그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 한, 그리고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은 늘 야권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우리들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지난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은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청문회 때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정말 최고위직의 장관과 군수인과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우리 민족을 다스려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청문회에 올려놓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저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를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책임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빌라도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허영심에서 그는 책임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조금 자리를 바꿔서 우리의 영적인 허영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도덕적으로 이미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이미 타락한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우리들이 잘못하면 영적인 허영심 가운데서 영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함에 대한 교만처럼 우리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가 되면 언제부터인가 내가 그 자리만큼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허영심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영적 허영 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 삶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받습니다. 아, 목사님, 꼭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이야기는 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깨닫는 건 설교하고 있는 이 목회자보다 교인들이 훨씬 더 착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허영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6장 이후를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금식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당시에는요, 복지 제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제한 것에 대해서, 너희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김동문 씨가 쓴 오감으로 성경 읽기에 보면 당시에는 성전에 두 개의 헌금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헌금을 할 때, 구제 헌금을 할 때 큰 나팔처럼 이렇게 입구가 큰 통에다가 돈을 넣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딱 던지면 이렇게 또르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나팔을 불지 말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헌금한 것에 대하여 그 소리 나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침묵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돈을 갖다 놓고 헌금하는 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 예수님이 떠들지 말라, 그거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라 그랬어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시간이 되면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걸어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눈 감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머리가 이렇게 깨어져서 피가 흘렀답니다. 사람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머리에 왜 피가 납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피가 났네요. 그랬더니 참 경건하시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피를 안 닦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내가 기도하다가요, 나무에 부딪혀서요, 참 경건하시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요, 저렇게 하면 경건하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마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종교적 허영심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극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단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만일 예수님께서 기도하려거든, 금식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의미는 아주 달라집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금식할 때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 구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 너희들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영적인 허영심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지 영적인 동기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내가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그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손을 닦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것,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제 속에서 묵상되고 반성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일 것 같아요. 저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영적 허영심에 대하여.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영적 허영심을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나서 제일 목마른 반응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허영심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기억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야 되는데, 이게 제 영적 허영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0시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또 제 영적 허영심이 이렇게 확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여러 방송에 나갑니다. 어떤 방송국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방송국 사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교회 예배가 시청률 1입니다. 아, 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겸손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제 얼굴에서 이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세요? 내가 겸손하려고 싶지만 내 얼굴에는 이미 그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거.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운 것은 내 허영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영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올바로 결단하지 못하고 이 허영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빌라도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빌라도의 비겁함이 우리들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 비겁함이 우리들의 허영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논산훈련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었죠.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분이 사실은 몇 년 전에 논산훈련소 소장으로, 계급이 투스타였습니다. 그분이 거기 가기 전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단장이었습니다. 저기 강원도 고성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러분들 기억하면 알만한 큰 사고가 났고요. 그분이 논산훈련소로 좌천이 됐습니다. 별 두 개를 단 사람의 꿈이 그 정도 되면 별 네 개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생각해보면 이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그 당시에 훈련소 교회를 이렇게 짓다가 너무너무 사회와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짓다 말고 포기한 상태에서 이분이 그 교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여러분, 논산훈련소 소장 자리는 군인들이 별로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거기에는 사고가 많아서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더 자원을 냈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 이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모아서 헌금을 했죠. 그분의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저희 교회를 다니세요. 그분은 장군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 아들에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운이 다 했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인생이요, 세상이 원하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허영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들 속에 살아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십자가 살아
사순절을 지나며 빌라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결단해야 될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고민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에게 영적 허영심과 이 세상의 욕망의 허영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빌라도를 통해하여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논산훈련소에 3,500명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세례를 베푸는 그 시간, 그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젊은 생명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결단하며 영적 허영심을 극복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